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비가 하루 종일 내리게 생겼네요. 비가 아주 많이 와요. 이제 날씨도 폭염은 사라지고 좀 선선해졌고요. 이제 조금 견딜만 합니다. 아주 목말라 하는 다육이들은 물을 조금씩 주셔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분갈이도 몇개 했고요. 그리고 물을 좀 고파하는 아이들, 목말라 하는 아이들은 조금 물을 줬습니다. 다는 안 줬어요. 이제 8월 말쯤에 해서 저면간수로 이제 한번 줄 거고요. 지금은 좀 목말라 하는 아이들 위주로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어제 좀 분갈이 한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어제 분갈이 한 아이들, 새 아이들을 한번 선을 보이겠습니다. 8,000대 철하예요. 이거는 이제 8,000대 철화 한 10cm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중품으로 제가 데려와서 여태까지 풀분에 여름 동안 키우다가 어저께 분갈이를 처음 해줬습니다. 그런데 물이 들면 아주 예쁘거든요. 노랑, 주황, 주홍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데, 그래서 물을 들여보려고 여름에 옥상 하우스에 놔뒀다가 이렇게 화상을 조금씩 입었답니다. 그래서 뭐 화상 입은 거는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고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복실복실하게 예쁘죠? 8,000대 철아. 이거는 근데 오늘 조연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갈이 한 모습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또 조연으로 출연한 게 이거 홍포도예요. 홍포도도 다글다글 예쁜데 이렇게 예쁜 분에 어저께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엘러브이 러브. 네, 홍포도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네. 요거 홍포도 좀, 다글다글 크게 키워보려고 좀요 아이보다 큰 분에 심었답니다. 네, 오늘은 요것도 화분도 예쁘고 홍포도도 예쁜데 주연이 아니고 요것도 조연이에요. 네, 요것도 홍포도나 8,000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좀 나중에 주연으로 출연했을 때, 그때,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요겁니다.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이에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요 아이는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서 색감을 많이 잃어서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요게 이제 가을이 돼서 물이 들면 정말 화사한 황홀한 연꽃, 화사한 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황홀한 연꽃에 대해서 오늘은 좀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황홀한 연꽃의 유통명이 황홀한 연꽃 하나만이 아니에요. 요거는 너무도 예쁜 얼굴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유통명이 엄청 많아서 복잡한 아이예요. 네, 그래서 유통명이 황홀한 연꽃도 있지만 순 우리나라 그 유통명으로는 여제와 상부련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뭐 화안등, 꽃안등 예,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일본 이름으로 하나우라라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일본 말로 하나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꽃이고, 우라라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화창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화창한 꽃이라는, 화창한 꽃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와서 저희 나라에서 또 황홀한 연꽃으로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이름이 참 많아요. 여제, 상부련, 화안등, 꽃안등, 그리고 하나우라라. 그리고 폴리도니스라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도니스가 학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그리고 이렇게 장미 문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에케베리아 폴리도니스 학명은 요 황홀한 연꽃의 학명은 에케베리아 폴리도니스입니다. 요거하고 또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요거보다 이렇게 둥글둥글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잎이 둥글둥글한 그런 아이가 또 비슷한 아이가 또 모란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상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모란. 그 모란은 황홀한 연꽃의 한엽이에요. 그래서 모란은 잎이 더욱 둥근 모양이고요.
거의 꽃잎 모양하고 물든 모습은 거의 똑같아요. 네, 황홀한 연꽃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산지는 멕시코예요. 원산지는 멕시코고요. 그리고 요거는 황홀한 연꽃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하게 키워야 하고요. 그리고 방 그늘에서도 잘 자랐지만 강한 빛을 보여주면은 더욱더 예쁜 아주 화려한 꽃이 됩니다. 이렇게 가장자리로 빨갛게 물이 들면서 아주 더욱더욱 예쁜 꽃처럼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육 온도는요, 5도에서 30도, 월동 온도는 0도 이상이고요. 이 흙의 사용은 저는 지금 이제 뭐, 마사를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마사를 많이 안 섞었지만, 마사를 예를 들면 마사 6, 상토 4 정도 해서 좋습니다. 요거를 좀 더 예쁘게 키우려면은 또 마사를 많이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 요거를 좀 크게 키우시려면은 상토나 배양토를 좀 더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흙의 사용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배양토나 상토를 많이 넣으면은 요 아이가 크게 자랄 것이고 마사토나 이런 배수가 많이 되는 그런 흙을 넣어주면은 요 아이가 예쁘게 꽃 모양처럼 얼굴은 조그마하면서 예쁘게 자라겠죠. 번식은요, 요게 이제 잎꽂이도 되고요. 잎꽂이 잎 떼서 꽂아주는 거. 잎꽂이. 그리고, 자구꽂이. 자구, 요 조그만 자구가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떼서, 이렇게 분리해서 자구로 꽂아주는 자구꽂이. 그리고 요거를 옆에 가지를 또 떼서, 잘라서, 줄기를 잘라서 삽목하는 방법. 줄기 삽목하는 방법. 네, 그렇지만 요 번식이 요거는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요게 조금 귀합니다. 귀해서 요게 다른 국민다이기보다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저도 요거 조그만 거 하나에 3,000원 줬고요. 요거는 조금 싸게 샀어요. 이렇게 세 개 들어있는데 요것도 3,000원 줬습니다. 두 개짜리도 있고 한 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세 개짜리, 네 개짜리도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자구를 좀 더 많이 단 아이 3개짜리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짜리 3,000원짜리보다 요 3개짜리 3,000원짜리가 훨씬 값어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러분도 사실 때 그런 거를 자구가 얼마나 몇 개 달렸는지 안 달려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주기는요. 요 이제 밑에 하엽이 쭈글거리고 중간잎도 말랑말랑 할 때쯤에서 요거를 저면간수로 한 3분의 2 정도 물을 주고요. 4시간, 5시간 정도 푹 담가 주시면요. 요게 아주 물을 흠뻑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면간수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요. 위에서 호수로 한번 쫙 끼얹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 여름 장마철하고 겨울철에는 물을 줄여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저도 이거 지금 분갈이 하고 물을 아직 주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혹시라도 좀 또 물릴까 봐. 그래서 지금 분갈이 하고 한 일주일 후에 주려고 합니다. 네. 일주일 후에 요 상황 봐서 요 아이들이 좀 물고파 하면은 물을 흠뻑 저면가수로 주려고 해요. 네. 황홀한 연꽃 어떤가요? 이름처럼 아주 황홀합니다. 요게 아직은 물이 많이 들지 않아서 지금 초록이로 있지만 가장자리에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쁘게 물이 들면 황홀한 연꽃같이 화사한 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제가 찾아와서 여기 예쁜 꽃처럼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분 있잖아요. 분이 여기 숨쉬는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한 2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이게 숨 쉬는 분이라서 이게 물을 저면간수로 줬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싹 스며 올라와서 금세 물이 차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숨 쉬는 분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숨 쉬는 분을 비싸게 주면서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경험상 지금 하나 사봤습니다. 그런데 뭐 숨쉬는 분에 키우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일반 화분에
것들이나 크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요런 좀 숨쉬는 분 같은 아이들은 귀한 아이들 뭐 방울, 복랑, 금이라든지 금 같은 거를 키우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오늘의 주인공 황홀한 연꽃 이거 오늘의 주연입니다. 오늘의 조연급 아이들 8000대 철화와 홍포도 오늘의 주인공은 황홀한 연꽃이었습니다. 네, 황홀한 연꽃 여러분 이쁘게 감상하시고요. 오늘도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또 비도 와서 아주 촉촉하게 날씨가 아주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주말이니까 아주 즐겁고 웃음이 가득 넘치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Thank you.